그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정답! 여자 목욕탕에도 미용실이 있다. 두번 하겠어. 아, 이거는 남자도 다 이러지 않나? 나는 왜 모르겠지? 오케이. 이거 맞아? 아, 이것은 공중 화장실에서 찝찝해가지고 앉을 때 휴지로 그냥 올려놓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아니, 빨리 설명해주세요. 전 전혀 모르겠는걸요? 경기가 차가워가지고 그게 아닐까요? 아, 진짜요? 근데 이 뒤에는 왜 한 거예요? 뒤에도 같이 이렇게 엉덩이를 앉으니까. 이건 약간 이해 안 가는데? 경기 앉을 때 그러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철저히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굳이 설명해 주세요. 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까? 다 공감하실 텐데 이거 볼일 보고 나서 휴지 어떻게 버리게 해요? 삭삭 손으로. 아,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설마 휴지 또 하나 찍어와도 그걸로. 아, 아니야 아니야, 보통 발로 해요. 나는 약간 청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딱 깔고 딱 하는 거야. 아, 진짜로? 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진짜? 보통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경기에 앉아서 볼일 볼 때 이렇게. 네. 안 해요? 네, 굳이 이렇게 안 하죠. 여기 휴지 왜 깔아? 이거 뭐야? 누가 이따구로 하고 싸? 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튄다고 이렇게 싸지 말라 이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싸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기가 되게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변기 막 부서지고 앞으로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란 말이야. 나 화장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설명을. 알겠어. 아니, 이걸 발로 이렇게 내 네! 이거는 나는 이 집 많이 해봤는데? 봐봐, 여기를 손으로 내리잖아. 어, 맞아. 손으로 내리면 여기서 물이 새마. 어, 맞아 맞아. 손으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냐면 누군가는 발로 밟았기 때문에 제가 그 또 손으로 하면 제 손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발로 밟을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발로 밟아요. 근데 저는 이거 손을 내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주변에. 나 손으로 내리는데. 이거 알아요? 대충 내 명확한 두뇌로 흑미대를 소거하는 곳? 어, 맞아요. 있었어요? 아니, 몰랐어. 다른 집에 들어가 본 거 아니야? 아니, 몰랐어. 이게 여자 화장실 칸 안에 비치돼 있는데 생리대 쓰고 변기하면 막히거든요. 여자들 생리대가 접착력이 좀 약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펼쳐진단 말이야. 그 보는 사람이 살짝 좀 그렇잖아. 피를 보는 게 휴지통에. 아, 버리면 보이니까. 다 막아놓은 데다 넣는 거지. 오, 신기한데 이거는 좀? 발명한 사람 좀 손을 줘야 될 것 같아. 어, 뭐야, 이 와중에 그림체 되게 귀여운데? 뭐게요? 이거 옷을 벗는 건가요? 어머, 어머야. 얘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얘는 왜 갑자기 도라이몽 주머니야? 뭐야 이거는? 치마나 긴 거 막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실제로 이러고 싸요? 치마를 입으면은 바지도 입지, 스타킹도 입었지, 치마도 입었지. 그래서 내리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치마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치마 그냥 이렇게 내려서 쓱 벗으면 되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위로 이렇게. 왜? 올리면 되잖아. 위로 올리면은 볼일을 볼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아. 굳이 자크를 안 내려도 되니까. 아, 그러네. 와우, 야, 개불편하겠다. 남자는 그냥 바지와 함께. 야, 뭐야? 맞춰보세요. 힌트는 목욕탕입니다. 위에 부황 뜨고 약간 대기 타는 건가? 뭐지 이거? 아! 정답! 여자 목욕탕에도 미용실이 있다. 저번에 없다 했잖아요. 그랬나? 아니, 얼굴부터 여기 목까지 그 관리받는 거 아니에요? 변기처럼 그 뚫려있고 배에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 거 그렇게 앉아요. 밑에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이게 생리통에 또 진짜 좋고. 여자는 그 아래가 따뜻해야 한다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나 이건 뭔지 알아. 이건 쉽다. 어, 200원! 이거는 우리 엄마랑 같이 목욕탕을 가면은 그러면 이제 남탕은 드라이기가 무제한이야. 이제 무한으로 즐기면 돼 그냥. 근데 여자는 머리가 긴 사람이 많잖아. 보통 여자분들이 머리가 많이 길잖아요. 만약에 돈을 안 넣고 한 명이 차지하면은 거의 한 시간 동안 말려야 돼요. 그래서 200원 넣으면 100초? 120초? 그게 다 말라요 그런다고? 안 말려요. 두피만 말리면 끝나요. 아, 그래서 요게 이미 축축한데 여기만 말리고 끝나거든요. 맞죠? 너무 잘 안 해요. 여탕까지 들어간 거 아니라고! 오, 이거 나무 여탕에서의 일진분들이 일진? 차지하는 귀한 공간 아닌가요? 이건 뭐죠? 커피입니까? 네. 이걸 목욕탕에서 왜 주죠? 남탕이 없어요? 탕은 왜 없는데? 저희는 이제 탕을 즐기면서 아이스커피를 한 잔 쫙 마시는 거지. 그냥 이제 물에다가 몸 담그고 있으면서 먹는 거야? 진짜로? 어, 그렇게 먹어요. 탕에서 옆에 왜냐면 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가야죠. 어, 남탕은 없구나. 약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남탕은 없구나. 남탕 없구나. 불쌍하다. 이거 약간 부럽네요.
남자 화장실에 이발소가 있다면 여자 화장실엔 이게 있다. 남자 화장실에 이발소가 아, 있다고요? 실면 돈 뭐지? 이거 해주는 건가? 얼굴 마사지? 혈액순환, 피부 탐력. 뭐예요 이게? 아니 모르겠다고요? 보통 여자 목욕탕에는 이런 서비스실이 있습니다. 마사지하고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발 케어도 해주고 손 케어도 해주고. 아 근데 누우려면 그냥 그 벗은 상태에서 다시 가가지고 눕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몸에 물기 다 닦고 나서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남탕 썸매도 있는 거 보고 아니 거기 안 가린다면서요. 아 여기 가려요? 안 가려요? 나 가릴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실면 도우라고 치우게 돼요 여자에게 선배 같은 거 면도를 해준 게 있어요. 실로?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뭐 이제 피부 마사지라든지 내일이라든지 내일도 해줘요?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싫어 이거. 남자들만 아는 그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아닐걸? 아니야? 네, 내가 썩었나 봐. 나도 왜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길 리가 없지 그치? 연가시에요? 아 뭐 연가시에요? 아 연가시 아닙니다. 이거 스타킹을 신잖아요. 너무 짜증나거든요? 이제 옷을 딱 봤는데 머리카락이 붙어있어요. 그럼 이게 스타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시 입을 때 찢어져요 스타킹이. 그래서 이게 허벅지나 이런 데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치마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려요. 이 공감하다 이건데 세상 제일 애매한 거는 이제 막 종아리. 스타킹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간 거였어요. 무슨 불경한 생각을 한 거니? 하지 마세요. 지도 있으면.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남자들은 잘 나 왜 이렇게 나 천재인 거 같지? 나 알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이게 뭐죠? 자 봐봐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마시고 있잖아. 응. 립스틱이 안 지워지기 위해서 맞지? 왜 이게 잘 알아요? 똑똑하면 다 알 수 있어. 입술에 바른 거 안 묻히려고. 아, 맞아요. 입을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물 이렇게 해서 떼서 마시거나. 와 씨. 물 마실 때 되게 고생하네. 근데 이거 TMI인데요 저 주먹 입에 들어간대요. 그게 가능해요? 저 입 되게 크거든요. 제 손 입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으면 조회수 100만 찍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 같이 있다 난 안 들어가 오늘 일단. 전 들어가요. 저 이거 애들 그래서 가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거든요. 100만 찍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윤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았어요. 제가 남자 편일 땐 진짜 몰라서 윤희가 많이 고생했는데 나 고생시켰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윤희가 너무 잘해줘서 전 솔직히 편했던 것 같아. 아 뭐 여자들만 아는 거 내가 여잔가? 언니. 어머. 끝나고 내일이나 받으러 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나한테 귀여운 걸 시켜야 하고 나와 너지.